몸 밖으로 던져. 나이스, 나이스. 몸 밖으로 던져. 나이스, 나이스. 하나만 더. 그치. 와. 그치. 와. 행복하면서 붙은 건데. 네. 스매시 직진밖에 못 해. 직진, 직진남이야, 직진남? 네. 야. 좀 사이드를 빼는 네. 스매시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그치. 사이드 빼는 거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은. 약간 라운드 쪽 때릴 때 내가 배웠던 게 돌린 다음에 칠 때 대각 친다고 해서 대각으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뒤로 빠지면서 빡 나가면서 치는 게 오히려 대각이 되게 잘 먹히거든요. 그거 한번 배워볼게요. 수비하다가 내가 여기로 왔어. 근데 여자가 저기 있어. 다시, 자. 포트 받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게, 각을 만들어서, 땅, 그치. 어서, 땅, 그치. 몸을 중심을 뒤로, 옆으로 빼면서, 그치. 중심 밖으로 방향 바뀌잖아요. 거기서 약간 컨트롤. 좋아요. 다시 준비. 그치. 나가! 근데 아예 면이 너무 틀어져 버리면은 방향이 아예 바뀌니까 나가는 바꿔 나가는 느낌인데 라켓면은 맞춰놓고 딱 코스 본다는 느낌으로 자 그리고 항상 사이드라인 쪽에 묻으면 좋겠지만 근데 거기 놓이다가는 아웃나는 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식라인 보이니까 단식라인 놓인다는 느낌으로 그치 너무 사이드 빼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 나와 단식라인 부근에다가 얹어 본다 그치 그냥 그 치고 그치 빵 빼고 다시 뭐 다시 잡아야지 다 아주 약간 옆으로 빠진다 내가 약간 옆 몸은 일로 가면서 땅 뿌린다는 느낌 들게 하면 자 나가 나는 나가 난 나가고 오 세다 세 나가 나는 나가 난 나가고 오 세다 세다 어 약간 뒤로 라운드 쪽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도 옛날에 배웠는데 약간 몸은 나가고 스윙을 절로 뿌린다는 느낌으로 잘 가죠. 그렇지. 나 몸은 밖으로 던져. 그러고 코스 봐. 몸 밖으로 던져. 나이스 나이스. 몸 밖으로 던져. 나이스, 나이스. 이야, 힘들다, 이제. 이야, 힘들다, 이제. 자. 자, 한 번 더. 맞아. 오케이, 약간 몸 밖으로 빼면서 땅 친다는 느낌이죠, 이게. 볼이 대각으로 가는 거는 거리가 머니까 가다가 볼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뭐 일격해서 팍! 막 보내서 그냥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빈 곳 보고 툭 그냥 하나 톡 찌르고 그 다음 볼을 본다는 느낌 어차피 대각은 내가 여기서 대각 치면은 나도 리스크가 있어 나도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상대가 만약 받으면 그래서 약간 그냥 하나 가볍게 나가면서 찔러주고 다음 거 본다 그런 느낌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자 사이드까지 왔어 사이드 왔어 오케이 자 하나 밖으로 나간다 그렇지 몸을 내보내면서 스윙 나이스. 짠, 나가! 그치, 짠, 나가! 그치, 좋은데? 나가! 그치. 그치, 좋아. 변하는데?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인지? 그치. 몸은 뒤로 내보내고, 그치 몸은 밖으로 내보내고 스윙 대가 그치 또 잘 나와 이게 자세가 밖으로 나가 그치 몸 밖으로 내보내 오케이 자 하나만 더 그치 와. 그치 와. 어때요 알겠어요? 그치 힘 센데? 나도 배웠을 때 놀랬어 나도 자꾸 밖으로 나가면서 치라 그랬는데 얘 스윙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저렇게 잘 돼가고
대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스윙각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생각보다 이 공간이 더 많아야 돼. 직선은 내가 바로 앞에서 때려 나오는 건데 대각은 여기서 이렇게 필려면 자세가 안 나온단 말이죠. 약간 좀 더 오른쪽 위쪽에 공간이 많이 들 수 있게. 그렇지, 약간 좀 각을 많이 만들어야지 스윙을. 자, 다시. 자, 많이 만들어. 그렇지, 다시. 자, 직선. 자, 대각선 위에 만들어. 그렇지, 오이 굿. 직선. 대각선 위에. 그치. 이야, 잘한다. 직선. 만들어, 공간. 그치. 다시. 몰리면은 상대가 대치기 당하니까. 근데 풀로 좀 강하게 때릴 거면은 그만큼의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아니면 그냥 스냅으로 짧게 때리든지. 자, 일단 직선 하나 걸고.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땅 하고 만들어. 자, 이미 대각 치기 전부터 이미 이 악물고 있어. 자, 준비. 땅. 와, 좋아. 멀리 두고. 오이, 그, 그렇지. 각이 그만큼 많이 필요해. 각 많이 두고. 그렇지. 자, 자, 짧다. 짧게 때려봐. 그렇지. 스매싱도 스윙이 한 가지 스윙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공간이 많이 있을 때 강하게 빵 때리는 스윙 하나랑, 내가 공간이 없을 때 짧게 때리는 스윙 하나, 이렇게. 자, 대각만 해볼 건데, 한 번은 조금 여유 있게 주고, 한 번은 짧게 줘볼게요. 그치. 자, 요런 거는, 바로 때려야지. 그렇지, 짧게 끊어야지. 다시, 요런 거. 끊어. 그치. 요런 거. 끊어. 나이스. 길게 와. 그치. 다시. 자, 길게 오면은 공간 만들어서. 그렇지. 어, 짧게 오면은 짧게. 그렇지. 스냅으로 공간 없어. 짧게 끊어. 그렇지. 끊어 때려야지. 공간 없어. 짧게 끊어. 공간이 많이 있어. 그러면은 만들어 놓고 다시. 어제 좀 알겠어요? 어제. 네. 뭘 알겠어요? 잘해. 사실 폰은 잘 안 되고 때는 확실히 나가면서 하니까 라운드 쪽? 저도 그냥 돌로 가고. 그치, 알겠죠. 네. 어, 이게 약간 나가면서 이쪽도 라운드 쪽도 어쨌든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앞으로 가면서 공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약간 뒤로 나가면서 공간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내가 여기서 대각 칠 거야. 근데 대각 치려면은 공간을 만들어 쳐야 되는데 내 몸이 앞으로 가면서 치려고 그러면은 각이 안 나오니까 약간 내가 몸이 빠지면서 대각 칠 공간 만들어서 때린다는 느낌으로. 어때요? 감이 좀 와요? 네. 그치, 몸이 좀 알겠지, 그래도. 네. 일단. 어. 머리는 이해 안 되는데, 또 공이 둘러서 하니까. 그럼 뭐 됐지, 뭐. 그렇습니다. 이래서 체득이 중요해요, 체득이. 네. 눈으로 해서. 알겠죠, 여러분들? 영상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몸을 알겠죠? 다른 거 알겠죠? 네. 그쵸? 설명은 못 하겠지. 네. 여러분, 이렇게 운동은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네. 네.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레슨비는 안 받을 테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 바이바이.